오늘은 양나무 중에서 최고 으뜸으로 산삼나무라고 불리우는 황칠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칠나무는 내한성이 약해서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도의 따뜻한 지방에 유리하고 혹독한 한파에 매우 취약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년에 황칠나무 5그루와 마가목 3그루를 사다가 밭에 심어 두었는데 올해 냉해로 황칠나무는 다 고사되고 마가목만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큰 특징은 한 나무에 다섯 종류의 잎모양을 지닌 특이한 나무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황칠나무를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익의 성호 사설에는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며 갖가지 질병을 다스리는 만병통치나무와 산삼나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예속담에도 옥칠은 천년, 황칠은 만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현재 각종 실험을 거쳐 다양한 약리작용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효능들이 하나씩 추가가 될 정도로 무궁무진할 정도지만 대표적인 효능 몇 가지만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성미는 달고 따뜻하며 인체 오장에 스며들어 풍습을 제거하고 거풍습과 혈맥운행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에서 황칠나무는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심기통과 광난증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급성심통과 복통, 관절통 등에 사용하고 나쁜 기운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대학교에서는 황칠나무의 잎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 및 고혈당으로 인한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뇌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효소 저해 효과를 보였고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의 효과적인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은 천연항산화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면서 뇌신경세포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에이크 저해 활성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 가능 소재로서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유발된 기억력 감퇴 실험에서는 학습 및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보이기도 했으며 6주째부터 유의적인 혈당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혈중포도당과 인슐린 호르몬 농도의 혈액요소질소 또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고혈당으로 인한 퇴행성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고 학습 및 기억력의 저하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는 황칠나무 추출물이 심장의 칼슘 조절과 단백질 조절 장애를 억제하여 심장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으로 유발된 심근세포 손상을 크게 감소시켜 관상동맥의 협착과 흉통으로 인한 심근어혈 손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제로서 잠재적 활용을 가치 있게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심근어혈은 심장동맥의 수축 또는 막힘으로 심장근육의 혈류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고 심장근육이 필요로 하는 양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심근의 허혈을 유발하는 고위험 인자로는 흡연과 음주 고령,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슴을 쥐어잡거나 싸한 느낌이 드는 통증을 호소하고 가슴 정중앙 혹은 약간 좌측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분 이내로 흉통이 지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흉통을 호소하면서 갑작스런 실신이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황칠나무 잎과 가지 추출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에서 보고된 황칠나무 뿌리 추출물은 잎이나 줄기 추출물과 비교해서 간에 대한 강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PPG2 세포에 대한 간보호 활성을 보였고 세포 내 로스 수준을 감소시켜 항산화와 간보호 성분의 공급원으로 잠재적 식물성 약물이라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생명과학회에서 밝혀진 2020년 황칠나무 잎과 가지 추출물 균주로 발효시킨 발효액은 인간 모유두 세포 과정에서 10배가 증가되어 모발성장 촉진시킴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모발성장을 일으켜 머리털이 자꾸 빠지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황칠나무 잎 추출물은 항비만과 면역기능 개선, 파킨슨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 항혈소판 응집 효과를 지님에 따라서 갱년기 여성장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물로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황칠나무 생약명은 풍아이로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건강식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식용으로 삼계탕과 오리백숙 또는 갈비탕 재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잎과 나뭇가지를 건조시켜 차를 만들어 응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의 물 1리터 정도 넣어서 끓이시면 되고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방송에서 황칠나무 우린물에 밥을 지어 먹고는 관절염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칠나무 우린물을 생선 요리에 넣고 국을 끓여서 먹으면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관절 통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황칠나무는 소량의 오독을 가지고 있어 오체 약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복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하고 임산부는 혈류 문제를 초래하게 되니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에 열기가 많은 사람은 발열과 혈압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니 주의해서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흉부를 자극해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가 있고 혓바닥이 자꾸 부어올라 인후통이 올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